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내신과 수능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아마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끝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에 3.5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5주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수능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우리가 중술이 되면 수능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입시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절대평가인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기말 끝나자마자 여러분 또 우리가 성적을 또 급상승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좀 중요한지 제가 오늘 안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체력이죠. 그 기초체력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휘를 무작정 공부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냥 섭렵하고 다시 또 봤을 때 또 까먹고 약간 휘발이 되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장기적으로 담아두기 위해서는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약간의 그 충격이 필요해요. 자, 지금 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I exercise regularly.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 exercise willpower. 나는 의지력을 운동한다.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willpower 앞에 있는 exercise는 위에 있는 exercise하고 다르죠. 그럼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exercise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요. 그럼 이걸 공부하려면 어떤 단어책을 사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하실 때 평상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다르게 해석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펼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단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고 이걸 찾아봐야지, 그리고 다 찾아봤을 때는 이걸 기록해야지. 그래서 exercise가 발휘하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뿜어내다, 발휘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하면 운동하다가 되는 것이고 안에 있는 의지력을 꺼내는 거니까 발휘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앞으로는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뉘앙스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doubt he is a criminal.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한다. I suspect he is a criminal. 나는 그가 범죄자임을 의심한다. 사전에 보시면 suspect와 doubt 모두가 의심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아이의 뉘앙스는 달라요. doubt라고 하는 것은 question이에요. 그래서 정말 범인일까? 라고 해서 범인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doubt는 I don't think예요. 그 다음에 suspect는 범인 같아. 그래서 여기서 suspect는 I think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맞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사전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와중에서 이런 게 유의어라고 나왔으면 정말 그게 유의어인지 그때 우리가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사전 활용을 잘 하시고 독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수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또 필요하냐. 독해를 하실 때 우리가 내신에서는 꼼꼼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지문이 체화된 상태에서 변형을 많이 하지만 수능 영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한 패러그램마다 주제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다. 그래서 한 패러그램의 주제는 하나다. 그러면 이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두는 뭐냐면 주제문을 우리가 정확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보조 문장들이에요. 그럼 이 보조 문장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시가 있거나 실험이나 연구가 있거나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대조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문과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보조 문장들에 대해서 잘 평가한 뒤에 핵심은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줄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 이것이 주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주제, 요지, 제목이 틀리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왕왕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실 때 보면 아, 그래서 3번이구나. 알았어, 3번. 내가 모르는 단어 이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4개는 정답의 요건에 어디가 부실하고 부족한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니까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될까? 교정이 될까? 그렇진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교정을 하셔야 되고 한 문제를 틀렸으면 그와 유사한 문제는 한 40개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4개는 왜 정답으로 부족한지를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 키워드가 없어. 아, 부분적인 내용이야. 아, 언급되지 않은 정보야. 아, 나와서 우리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유를 붙여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이 훈련이 되냐면 정답은 이런 것이다. 오답은 이런 것이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지문에 대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이 연습의 가장 좋은 도구가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번하고 2번하고 잘 알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기출 구문입니다.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출 문제 있죠. 최신 기출 문제에 나오는 주요한 구문들이 있죠. 그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구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공식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이건 인과관계에서 나왔어요. 하면 할수록 재미가 더 쌓인다. 뭐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뭐다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로요.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과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수능 기출에 나오는 주요 구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천천히 기출 구문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 강좌 중에 구문 백돌이를 강추해 드려요. 자, 다 달라 보여도 똑같이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Cannot A without B. 자, 부정이에요. 그러면 A가 못해요. B 없으면. 그럼 B 없이는 A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B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또 어떻게도 수능에선 출제가 되었냐면 Rarely A unless B. 요렇게도 출제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A 못해요. B 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B가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A가 아니라 B예요. 여기도 B가 중요하죠. 아, 부정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but 뒤가 왜 중요한 정보냐면 앞에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독해를 하실 때 이 정보는 이 정보에 비해서 더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야겠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제 요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만 쓱 보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요, 구조를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what,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how,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3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글로 3줄로 3줄로 딱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이 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구문이 뭐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어휘가 뭔지 다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출 분석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 이후에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서나 문장 삽입도 풀기에 아주 아주 여러분들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뭐 강의에서는 고독해 지문 구조편에서 이런 매핑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의 꼼꼼함을 가지고 수능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수능은 조금 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문 하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이게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영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무슨 관계냐?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X가 Y한 결과를 만들어내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단어들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예상된 결과, 그 다음에 우연한 결과, 극단적인 결과, 제한적인 결과, 해로운 결과. 물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실 때 기억하세요. 모든 주제문은 하나다. 자, food insecurity. 이게 소재입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식량과 관련해서 insecurity 하면은 불안정성이죠. 그래서 먹을 거리가 불안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dynamics, 역학관계 때문이다. 근데 역학관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무엇을 일으켰다? insecurity를 일으켰다. 자, 그러면 X에 들어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플러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량에 있어서 뭐한다? 불안정을 일으켰죠. 됐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많은 도시에서 이런 게 바로 뭐다? 예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읽으실 때 여러분 많은 도시에서 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콤마 묶으시면 안에 나오는 내용이 다 gentrification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는데 자 pushes, real estate, rent, service and food cost 이런 것들을 up 비용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뭔가 많이 증가했구나.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은 좋지 않죠. 거기다가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뉴커머를 위해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을 보면 이제 시장은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 과거에 우리가 음식 같은 것들을 담당했었던 이런 시장들이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푸드홀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나 또는 뒤에 뭐 예전에 우리가 산업활동에 종사했었던 모든 이웃들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푸드 이노베이션, 혁신과 창의적인 어떤 뭐 제조나 또는 뭐 호기심을 자아내는 새로운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도시가 변모했다는 게 느껴지죠. 플러스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However이 나왔으니까 이제 해로운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값싼 음식 같은 것들을 얻기나 얻는 것이나 찾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바로 식량이 불안해진 거예요. 먹고 살 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또는 값싼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드냐? 이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이주하느냐?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목적지를 찾아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연남동, 홍대 이런 데서 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 보시고 아 그래서 다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 기억에 남아야 되냐? 카페 이런 게 기억에 남으면 안 돼요. 누가 무엇을 일으켰다라는 인과관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 논리를 잘 잡고 거기에서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harmful하고 똑같은 유의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harmful 그 다음에 detrimental 비슷한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범위도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선생님이 정해드린 것처럼 독해를 하면서 어휘의 그런 확장 그 다음에 사전을 활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뉘앙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 독해를 하실 때는 먼저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고 정보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등급은 1등급으로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신도 준비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해야 돼서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쯤 다시 이맘때를 회상해보면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많을 때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신 마인드와 수능 마인드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오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캐스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